지난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회사나 사업주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신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뢰인은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직장 내 가해자로 신고받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뢰인이 직원에게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 할 줄 아는 게 없다 라는 잔소리를 계속해서 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까 업무를 변경하는 등 그런 불이익을 가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평소에 야단을 좀 치긴 했지만 일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어떤 갈등일 뿐이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거나 갑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되게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정을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바로 의뢰인을 직무를 배제하고 사내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는 평소 의뢰인과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하고 초조한 마음에 법정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위반 시에는 징계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욕설이나 폭력뿐 아니라 모욕이나 부당지시 등 관계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면 그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할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 일을 가르치면서 적절한 범위에서 지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야단을 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인정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제3자 앞에서 모욕을 주는 등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일까 아닐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신혼여행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굳이 신혼여행도 못 가는데 경조휴가 써야 돼? 라고 말한 상사의 행위. 두 번째 사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오래된 영화를 말하면서 이걸 모른다고 무식한 놈 이렇게 핀잔을 준 사례.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책상에 커피가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네 방도 이렇게 더럽냐? 부모님이 다 치워주냐? 라고 핀잔을 준 상사.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듣자마자 속으로 뜨끔했거나 나도 이런 말 들어봤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어느 정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질책이나 업무 평가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하거나 승진이나 퇴출 문제로 억울하게 기획 신고가 되어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중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법승 변호인단은 조사 초기부터 조력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을 면담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이 30년간 몸담았던 그 조직의 문화와 의뢰인이 담당했던 업무, 성과들, 그리고 관계 직원들과의 관계, 갈등 관계 이런 것까지 모두 꼼꼼하게 질문하고 검토했습니다. 특히 사건을 둘러싼 회사 내부의 사정과 갈등의 앞뒤 맥락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의뢰인이 한 질책과 잔소리는 관리자로서 성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정당한 행동이었을 뿐이고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갈등 이후 해당 직원이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업무를 변경해 줬을 뿐이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라는 점도 피력하며 조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유 없이 직무 배제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무가 배제되게 되면 주변 동료들이 안 좋은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법승의 대응 결과 의뢰인은 결국 회사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만을 받았고 직무에도 바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젊음을 다 바친 회사에서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사 입장에서는 별 의미 없이 한 말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괴롭힘으로 인지될 수도 있는 건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피해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 중에는 항상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돼서 이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행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말 없어져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조금 억울하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자기 편에서 열심히 싸워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받게 되면 모든 조직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팁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까지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행정전문변호사 안성훈이었습니다.